오늘의 급등락 종목입니다. 우리 기술 투자를 가지고 나오셨군요. 네, 여러모로 좀 이슈가 겹쳐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면서 우리 기술 투자를 보고 계신가요?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요 특히나 우기투 같은 경우는 좀 엮여 있는 이슈가 많습니다. 일단 네. 뭐 대표적으로 이제 두나무 상장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비자 카드에서 또 결제 관련된 이슈가 또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또 단숨에 또 6,800만 원 이상으로 또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코인 가격이 좀 급등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온다거나 그렇게 나올 때마다 사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주가의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일단은 뭐 두나무 관련된 상장 관련된 이슈가 좀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뭐 상승 탄력의 절반 이상은 그 이슈로 좀 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뭐 일단은 나스닥 상장에 관련된 그런 이제 뭐 이유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8% 정도를 좀 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아무래도 최근에 또 뭐 쿠팡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나스닥 상장에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발생이 되게 됐을 때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말씀드린 거로 이제 비자 관련된 부분 비자 카드에서도 이제 코인을 가지고 이제 결제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가 또 뭐 인정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예전부터 뭐 페이팔이라든지 굉장히 이런 코인 관련돼서 이제 결제 시스템으로 계속 들어가는 부분들 또 우리나라에서도 좀 제도권으로 이제 형성이 될 거고요. 이런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. 특히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이슈는 뭐 최근에 조금은 사그라들었지만 여전히 계속적으로 꿈틀꿈틀하고 있는 이슈입니다. 그런 금리에 대한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 헤지 관련된 부분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또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경제적인 그런 흐름들에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아무래도 또 이제 화폐에 관련된 부분에서 또 가치를 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런 물량이 좀 잠겨져 있는 그런 비트코인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뭐 오늘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좀 움직였기 때문에 단순히 뭐 이제 비트코인 갔다가만 올라갔다고 좀 보기는 어려운데 이제 관련된 뭐 비덴트라든지 뭐 이제 위지트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봤을 때 사실 상승폭에 대한 뭐 흐름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 상장 쪽에 대한 요인을 좀 많이 많았다라고 보시고 관련된 섹터의 흐름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기술 투자가 오르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두나무가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가 나스닥에 상장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모두 움직이고 있는데 이 두나무가 지분을 투자한 기업들 위주로 오늘 시장에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고 가장 강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. 관련 이슈는 잠시 후에 고은별 캐스터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들어주십시오. 자, 그럼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본부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